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연구개발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 계약 건수가 늘면서 기술 반환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물질 기술 권리 반환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희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유한양행이 최근 일부 도입 후보물질의 개발 권리를 반환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지난 6월 30일입니다. 에콜롬과 함께 면역 항암제 항체 물질 두 건에 대해서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노스코로부터 기술 도입한 FGFR4 억제제에 대한 개발 권리도 반환했는데요. 유한양행이 에콜롬과 제노스코로부터 해당 물질을 도입한 후 7에서 8년 정도 개발을 하다 이번에 개발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유한양행은 연구 개발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차원이고 해당 기업들과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과 여전히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 만큼 이번 기술 반환으로 인해서 이들 기업과 파트너십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 계약 해지에 따른 에콜롬과 제노스코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이들 기업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애플로는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다. 구체화되면은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제노스코의 모회사인 오스코텍을 통해서 제노스코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아직 해당 물질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물질이고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작다. 별로 타격이 없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뭐 특정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반환이 되면은 회사가 뭐 휘청일 정도로 타격을 받겠지만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해당 물질이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질에 영향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타격받지 않는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해외에서는 기술 도입 계약 후에 반환하는 사례가 많다고요. 네, 기술 이전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 한 10개라고 하면 이 중에 8개에서 9개는 기술이 반환됩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신약 하나를 성공하는데 0.01%의 성공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약 연구 개발 전략을 펼치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대세로 잡았습니다.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외부의 유망한 물질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공률이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펼치면서 아주 초기에 있는 개발 초기에 있는 약물부터 선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비슷한 적응증을 가진 여러 후보물들을 일단 도입을 한 다음에 비교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이 중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만 가져가고 나머지 약물들은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기술 반환된 물질들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술 반환이 됐다고 시장 약물 자체가 실패한 거냐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기술 반환되는 사례를 보면은 약물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약품 시장의 환경 변화나 동일 기전의 경쟁약품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파트너사의 연구개발 전략 변경 등으로 인해서 기술이 반환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왜 반환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약물 자체의 효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적응증으로 재개발해서 판매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SK바이오팜의 솔리안페토를 들 수 있는데요. 원래 솔리안페토는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고 이것이 얀센의 기술 이전이 됐는데 임상 진행을 하다 보니 효능이 없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반환이 됐는데요. 이 임상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약물이 각성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고 수면장애 치료제로 이 회사가 재개발에 나섰으며 이게 재즈 파마 스티컬즈의 기술 수출하고 결국 FDA 허가도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 반환 시에 기업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중이 높을수록 그 파트너사는 중요하게 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네. 계약을 진행할 때부터 반환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대표적인 사례도 꼽을 수 있는데요. 얀센의 렉라자 글로벌 권리를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얀센은 다른 약물과 이 렉라자를 병행요법으로 개발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고요. 유한양행은 이 렉라자만 단독요법으로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글로벌 임상을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글로벌 임상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뭐 국내 허가도 받았고 FDA와 유럽 허가도 노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술 발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